전 함양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서해가 여강 이창구 선생의 서해 개인전이 2020년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렸다.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 수는 50여 점으로 각 작품마다 각기 다른 서체와 필목 작품이 선보였다. 여강 선생은 1988년 소헌 정도준 선생에게 사사받은 뒤 대한민국 서해대전에 입상하고 다수의 서해대회에서 입상하였으나 정치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바쁘게 살다 보니 한 번도 개인전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함양문화예술회관의 초대로 개인 초대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코로나19 1.5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이라 오픈식도 따로 열지 못하고 관람객 수도 통제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여강 선생은 이번 전시에 대해 철없던 6살 조부님으로부터 천자문을 시작으로 한자와 접한 후 8살에 붓을 잡아 한글로 시작한 먹과의 인연이 성인이 되면서 전혀 다른 인생의 질곡 속에서 필목과 멀어지게 되었다며 이제는 불문지나 다름없는 함양에서 서예를 보급하기 위해 서시를 만들었다며 다양한 서체를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고 또 후학들과 함께 합동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오늘 전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전시회를 여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있었고 지금 국가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어려운 입장이라서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붓을 잡고 난 뒤에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중간에 뭐 잘 아시지만 제가 지방 정치한다고 사실은 이 서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소원 정도준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를 받고 벌써 한 30~40년 가량 이 세월이 흐르면서 개인전이라고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서 하면서 어쨌든 이 우리 함양 지역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전시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서해 전시회는 아마 이게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도 이 다양한 서체가 있고 그 서체에 따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이 그 서예가들에 의한 서체의 분류가 많기 때문에 서예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보급하는 문제도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제가 인생에 처음 여는 개인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서해 보급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열었는데 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시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죠. 제일로 그 마음에 애착을 가지고 계신 서체가 어떤 서체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서체에, 근데 이제 서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한자로 이야기하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이제 기본 다섯 가지 체를 오체라고 그러거든요. 오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글씨를 써보면은 각 서체마다 특징들이 다 있어서 특별히 어떤 서체가 애착이 간다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 서체 중에도 또 이제 이 왕이지라든지 뭐 안진경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대명필들이 쓴 글씨들에 대한 나름대로 독특한 맛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글씨에 애착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전시하신 그 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뭐 글정이나 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함양 분들이 즐겨 쓰시는 거 제가 오기 전까지는 예서라는 데 대한 글 그 잘 보지를 못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에 온 지가 이제 벌써 한 20, 30년, 고향에 돌아온 지가 그 정도 되니까, 와서 이제 이 예서를 보급도 시키고, 또 다른 서체들도 조금 이렇게 그걸 하면서, 근데 이제 나름대로는 지금 예서를 좀 많이 공부를 지금, 아직도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서를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이번에 처음, 이렇게 전시를 처음 하시는 분이신데요. 예. 앞으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더 수련하고,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5년 뒤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뭐, 제자분들하고 한번 같이. 아, 그것도 보람직스러운 일인데, 지금 이제, 제가 서시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 공기 생활에 있다가 손 떼고 나온 지가 이제 안 돼서 네. 서시를, 개인 서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작년부터 서시를 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뭐 서시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치가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뭐 이 개인적으로 이런 영리를 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같이 공부하고 또 그런 기회가 되면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수련을 같이 하면서 또 개인전이 아닌 그룹전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